오늘 당식에서 개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어저께 저번 시간에 봤어요. 이 개수 x의 9승의 개수가 뭐냐라고 물어봤던 거 한번 봤고요. 오늘은 두 다항식이 있어요. 1 플러스 x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의 3승의 또 3제곱. 이게 하나의 다항식이고, 또 다른 다항식은, 두 번째 다항식은 1 더하기부터 x제곱 더하기 x의 3제곱 더하기 x의 4제곱. 그죠? 아, 뭐가 틀렸네요. 여기에 더하기 x가 빠졌네요. 맞죠? 잘못 썼어요. 자, 얘의 이 두 개의, 그죠? 이거의 3제곱이에요, 이것도. x3제곱의 개수를, x3제곱의 개수를 각각 a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x3제곱의 앞에 있는 애를 a, 여기에 있는 애를 b라고 했을 때, a-b를 구하래요. a-b를 구하래요. 자, a-b를 구하라고 한 것까지 봤어요. 그러면, 우리 x의 3승 보는 거예요. 이런 애들 신경 써도 되나요? 이런 봐봐. 4승짜리는 무슨 짓을 해도 굳이 생각을 안 해도 되겠지. 얘만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맞아? 얘는 하면 4승이 되니까 우리 얘랑은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얘를 생각 안 하면, 얘를 생각 안 하면 얘랑 얘랑 같아 틀려. 1 더하기 x, x제곱 같아 틀려요. 얘는 생각 안 해도 되잖아. 얘랑 곱해지는 건 1이랑 돼도 얘 3승이 아니라 4승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냥 써볼게요. 1 더하기 x, x제곱, x3승, 또 1 더하기 x, x제곱, x3승, 1 더하기 x, x제곱, x3승이에요. 그지? 얘는 얘랑 곱했을 때 3승이 나오네. 얘랑 얘랑 곱했을 때 3승이 나오고, 얘랑 뭐 얘랑 곱하고 뭐 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 밑에 있는 다항식에는 뭐예요? 4승이 있어. 4승은 우리 지금 x의 3승 구하는 거랑은 아예 상관없죠. 자, 이걸 빼고 계산해 봐도 돼요, 안 돼요? 3승만 하는 거는 되죠. 그러면 이 밑에 식이랑 위에 식은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이 A랑 B는 같나요? 안 같나요? 같겠지? 뭔지 몰라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A, B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0이 돼요. 답은 뭐예요? 0이에요. 어, 0이구나. 오, 복잡한 게 아니었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도 있어요. 알았죠? 생각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곱셈 공식의 변형이 나오네요. 변형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6학년이라서요. 변형도 처음이에요. 왜 기본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하도록 할게요. 전개해가지고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냥 문제를 풀도록 하죠, 우리는. 자, 이번에는 저 원리를 안할 거예요.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하는 까닭은 뭐냐면, 우리 곱셈 공식 문제를 전개하라는 문제가 안 나오고요. 실전에서는 뭐를 하냐면요. 이런 걸 알려줘요. A 더하기 B가 3이다. A 곱하기 B는 1이다. 그죠? 이런 걸 주어지고요. 우리 체크 1번 하는 거예요, 지금. 체크 1번. 그랬을 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뭐니? 라고 물어본 문제예요. 이거는 뭐니? 라고 물어봐요. 우리 이거 어디서 봤냐면요. 얘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결론은 얘를 구할 거예요. 얘를 구할 거예요. 얘 어디서 봤지? 6학년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에 A제곱, B제곱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곱셈 공식 1번이에요. 곱셈 공식 1번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곱셈 1번이에요. A 더하기 B의 제곱은 어떻게 생겼냐면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두 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이었어요. 자, 우리는 이 순서를 바꿔도 돼요.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두 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이렇게 해도 되겠죠? 얘만 하려면 그저 양변에 좌변이고 우변이라고 그래요. 요 등호를 기준으로 양변에 우리 똑같이 얘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 마이너스 2ab를 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되겠죠? 그럼 얘는 없어지죠? 그러면 뭐만 남아요?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AB 이거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돼요. 그죠? 왼쪽 오른쪽을 바꿔 볼게요. 자,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AB 이렇게 돼요. 그죠? 맞죠? 그러면 이거를 공식처럼 이게 일종의 뭐예요? 곱셈 공식의 변형이네요. 맞아요? 여기에 뭐예요? A 더하기 B 값만 알고 A 곱하기 B 값만 알면은 이 숫자로 답이 나오겠네요. 자, 해볼게요. A 더하기 B가 뭐라고 그랬어요? 3이라고 그랬죠? 그죠? 두 배의 2 곱하기, 그죠? 곱하기예요. 응? AB 대신 1 넣을 거예요. 그치? 이건 2 곱하기 1이야? 9죠? 3의 제곱은 뭐예요? 9예요. 2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이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7. 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그치? 그러면, 얘는, 얘라는 거를 외워야 되겠네요. 외워야 되겠네요. 맞죠? 외워야 돼요.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체크 2번을 할게요.
A3승 B3승 얘는 언제 나왔지? 3승짜리인데 이거네요. 곱셈 공식 6번이네요. 여기에 3승이 있고 여기에 3승이 있어요. 그죠? 이것도 3승이 있긴 하지만 얘랑은 좀 다른 형태니까 얘 위로 갈게요. 합과 곱이 나와 있는 형태로 할게요. 자, 곱셈 공식 몇 번이라고? 6번이에요. 곱셈 공식 6번. 6번은 외워야 돼요. 어떻게 생긴 거야? A 원조는 A 더하기 B의 3승이에요. A 더하기 B의 3승은 앞에 거 뒤에 걸로 해볼게요. 앞에 거의 세제곱 더하기 3배의 앞에 거의 제곱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3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세제곱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건데 이거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자.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건 얘야, 얘. 그치? 맞지? 얘만 남겨놓고 얘를 저쪽으로 넘겨볼까? 넘기기 전에, 순서를 이렇게 바꿔도 되겠지? 그죠? 자, 여기 보면, 여기 3 있어, 없어? 3 있죠? 여기 A 한 개가 있어, 없어? B 한 개가 있어, 없어? 만약에 3AB 3 곱하기 A 곱하기 B지? 얘 정확하게 하면 3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B예요. A의 제곱이니까, 그지? 얘는 3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예요. 여기에 3 곱하기 AB가 있어요, 없어요? 맞아?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A3승 더하기 B의 3승이에요. 얘는 얘를 뽑아내 볼게요. 뽑아내 볼게요. 플러스고 3AB로 하면 여기에 A만 남죠? 앞에 거. 그지? 플러스고요. 여긴 B만 남죠? 이렇게 얘를 이렇게 풀어주면 얘는 3A제곱B가 되고 얘는 뭐가 돼요? 3AB제곱이 되죠? 맞죠? 아,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군요. 자, 우리 양쪽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를 양쪽에다 해볼까?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 해도 되죠? 그지? 해도 되지? 그럼 뭐만 남어? 얘만 남겠지? 맞죠? 잘 봐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쓰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 그죠? 얘였어요. 그죠?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 그죠? 는 뭐가 돼요?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될 거예요.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뭐다? A 더하기 B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 왜 이렇게 하냐면, 여기에 합이 있고, 여기 곱이 있고, 합이 있으니까, 이거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그죠? A 더하기 B가 뭐라고? 3이라고 그랬어요, 3. 문제에서 주어졌어, 그지? 이 문제에서. 3이고, 또 AB가 뭐라고 주어졌어? 1이라고 주어졌어. A 더하기 B가 뭐라고? 3이야. 그죠? 3의 3승. 3의 3승은 3 곱하기 3은 9에다가 곱하기 3 하면 27이 돼요. 얘는 3 마이너스 9, 일단, 그지? 9가 돼요. 그죠? 얘는 답이 뭐예요? 얘는 답이 뭐예요? 뭐? 그렇죠. 이게 돼요.
곱셈 공식 6번의 변형이에요. 실제로는 이 공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많이 써요. 알겠죠? 알겠어? 모르겠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점점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예요. 6번을 변형한 거를 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볼게요. 이번엔 차가 있네요. x-y가 있고요. 그게 마이너스 4래. x 곱하기 y가 뭐래? 3이래요. 그럴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래요. 합은 좀 쉽잖아요. 그죠? 쉬워요. 곱이 좀 어려워요. 우리 곱셈 공식 1번에 이런 게 있었어요. a-b의 제곱은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ab 더하기 b제곱이 돼요. 여기가 요거랑 요거의 차이는 여기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예요. 자, 그러면 곱셈 공식 1번의 변형이에요. 곱셈 공식 1번이에요. 걔가 어떻게 생긴 거라고? a로 해야 되지.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이 될 거야. 그죠? 맞죠? 얘는 순서를 바꿔볼게요. 앞에 거 더하기, 그죠? 이 먼저 쓰고 마이너스 두 배의 AB 이렇게 했어요. 우리 얘만 쓰고 싶어요. 얘만 쓰고 싶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얘에다가 더하기 2AB 더하기 2AB, 양변에 더하기 2AB를 해주면 얘는 없어지죠? 쉽게 얘기해서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2AB의 부호를 바꿔서 얘가 넘긴다라고 생각해도 그제 부호가 바꿔서 넘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양변에 이걸 더하나 얘가 넘어가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A-B의 제곱 더하기 두 배의 AB이고요. 그것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돼요. 왼쪽 오른쪽만 바꿔서 쓰면 원래 이거는 절대 안 써요. 응? 6학년이라서 써주는 거예요. a-b의 제곱 더하기 2ab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아, 얘를 외워야 되는구나. 그죠?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이 차가 주어졌고요. 그죠? 그다음에 곱이 주어졌으니까 얘를 외워서 써먹으면 되는구나. 곱셈 공식의 변형이구나. 이건 중학교 때 나온 거예요. 우리 문제가 다시 한번 쓰면 문제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풀으라고 그랬어요. 어? 마이너스겠지? 그죠? 다시 한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알아왔어요. 근데 차랑 곱이 주어져서 그죠? 맞죠? 차랑 곱이 주어졌어. 지금 주어진 거는. 그러면 얘를 하려면 바로 뭐를 하면 돼? 얘를 써주면 돼. 얘가 얘야. a 대 x랑 y, x-y의 제곱 더하기 쟤를 쓰면 돼. x-y의 제곱 더하기 그중 두 배의 ab를 해주면 돼. 아, 이거는 x제곱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2xy의 더하기 b잖아, b의 제곱이잖아. 얘만 없애주면 되니까 이거를 해주면 그지? 되겠죠? 아, 잘
잘못했어. AB가 아니라 XY. 그죠? XY. 맞죠? 말로만 쓸 거예요. XY예요. 그죠? XY니까 얘 대 얘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졌어? 마이너스 4라고 주어졌어. 그지? X-Y가 그죠? 더하기 두 배의 XY지? XY가 뭐라고 주어졌어? 3이라고 주어졌어. 그죠?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의 제곱은 플러스야. 4, 4, 16 더하기 2, 3, 6. 그죠? 22가 되죠? 다음 문제는 X3승 더하기 Y3승. 아, 또 틀렸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응? X3승 마이너스 Y3승을 하래요. 그러면 아까 이런 문제를 하나 했었죠? 그죠? 그러면 곱셈공식의 변형에서도 곱셈공식 6번에서 이거 마이너스 b의 3승은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게 기억나요. 그죠? 곱셈공식 6번의 변형을 해볼까요? 곱셈공식 6번이 그리고 곱셈공식 6번이에요. 6번이 어떻게 생긴 거라고? A-B의 3승이에요. 해볼게요. 앞에 거의 3제곱.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3배의 앞에 거의 제곱 B 뒤에 거. 그 다음에 더하기 3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이너스 b의 3승이에요. 여기서 틀린 거는 여기, 여기, 여기가 뭐가 된다라는 거야? 마이너스라는 거야. 아까 그거랑 차이 나는 거야.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얘만 남기고 다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그쵸? 얘를 다시 쓰면 A3승 마이너스 B의 3승 마이너스 3배의 이거 이거 더하기 3배의 이게 되겠죠? 얘는 A 3AB로 묶을 수가 있네요. 맞아요? 묶을 수가 있죠? 묶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뭘로 묶어야 돼? A의 3승 마이너스 B의 3승인데 마이너스 3AB로 묶을 수가 있어. 그지? 그럼 여기는 A만 있으면 되겠니? 그지? 똑같지? 여기는 플러스 값이잖아. 그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와야 되겠지? B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플러스 AB제곱이 돼요. 그죠? 이거는 곱셈으로 된 거야. 우리는 뭐야? 양변에 플러스 3AB A-B를 해줄 거야. 그죠? 여기다가 뭐? 플러스 3AB A-B를 해줄 거야. 맞아? 그러면 얘만 남지? 써볼까요? A-B의 3승 플러스 3AB A-B 얘는 A3승 마이너스 B의 3승이 될 거야. 이쁘게 쓰면 A 가로로 안 쓰는 게 아니죠. A3승 마이너스 B의 3승은 어떻게 되는 거야? A-B의 3승 더하기 3AB의
A-B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문제에서 얘는 주어졌죠? 뭐라고 주어졌어? 마이너스 4를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3을 넣을 거예요. 넣어볼게요. A-B 대신 마이너스 4에 3승이 될 거고요. 더하기 3배고요. AB가 뭐라고? XY 대신 넣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이 문제 잘못했다. 이거 다 XY로 바꿔야 되는데 상관없어요. 문자는 그지? 문제가 지금 예로 돼 있잖아. 그러면 X 이게 A 대신 X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지? 상관없어요. 그냥 하도록 하죠. A-B가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자, 4 곱하기 4가 뭐예요? 10? 16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달겠지? 16 곱하기 4는 뭐예요? 64예요? 얘는 마이너스겠죠? 맞아요? 9, 49, 36이 돼요. 그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 맞죠? 우리는 여기서 뭐를 외워야 돼요? 곱셈공식 6번의 두 번째 공식을 외워야 돼요. 변형을 하는 거를 네 가지를 봤어요. 네 가지를. 그죠? 곱셈공식 1번 공식은 지금 문제들에서는 실전에서는 뭐가 나와요? 합과 곱을 주거나 차와 곱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봤어요. 그죠? 그래놓고 이런 형태를 풀으래. 이런 형태를 풀으래. 이런 형태를 풀으래. 그죠? 이런 형태를 풀으래. 그러면 곱셈 공식을 변형해서 푸는 거다라는 것까지 봤어요.